뉴저지주와 뉴욕주의 조세 환경이 올해에도 전국 최하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만에 인상 조치입니다. 뉴욕의 한인타운 퀸스 플러싱에서 중국계 이민 변호사가 위로 인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입찰이 필요 없는 조달 계약 상한선을 150만 달러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법의 휘발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의 조세 환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DC의 세금재단이 전국 50개 주의 세금 정책을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22년 주별 세금 환경 지수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는 49위와 50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조세 부담이 큰 곳으로 뽑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다시 확인시킨 것입니다. 세금재단은 주별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실업보험료 등을 항목별로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 종합순위를 매겼습니다. 각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국 꼴찌를 기록한 뉴저지주는 50개 주 가운데 법인세가 48위, 개인소득세가 48위로 특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기업소득세와 총수입세, 사업체에 부과되는 로컬세 등이 모두 높은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 판매세는 43위, 재산세는 44위였으며 실업보험료는 32위였습니다. 뉴저지주 법인세는 11.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법인의 세율을 높이면서 9% 수준이던 법인세가 특히 올랐습니다. 전에 카멘가 분석가는 결국 세금 부담은 기업 유치와 같은 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저지주 입장에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49위에 오른 뉴욕주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52위로 전국 꼴찌였고 재산세도 4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판매세는 42위, 실업보험료는 36위였습니다. 뉴욕주는 법인세 항목만 24위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다음으로는 워싱턴 DC, 캘리포니아주 등이 조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세 환경을 가진 주로는 와이오밍주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판매세 항목도 6위에 올랐습니다. 와이오밍에 이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플로리다, 몬태나, 뉴햄프셔주 등도 낮은 세금 부담 덕분에 타주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높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연준이 제로에 가까운 금리 정책을 유지한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9% 급등해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앞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3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와 곡물 등 상품 가격 전반이 폭등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려던 연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얼마나 자주, 어느 속도로 올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공격적 통화 정책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달 금리 인상을 하면 적어도 몇 달은 인상을 일시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준이 원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한 해 밀접 지역인 플러싱에서 중국계 이민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45분쯤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인근 39에비뉴 선상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 변호사 짐 리 씨가 의뢰인인 25세 여성 샤오니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렸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 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엘름허스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66세인 리 씨는 중국 베이징대 법학 대학원생이었던 1989년 태난먼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2년간 복역한 민주화 운동가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변호사 자격을 따고 뉴욕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에 구금돼 있거나 살해된 민주화 인사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리 씨는 최근 수년간 언론 매체에 중국의 반체제 커뮤니티나 중국의 서방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장 씨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씨의 측근들은 장 씨가 자신의 사건 의뢰를 리 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주에도 사건 수임 문제를 놓고 리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입찰이 필요 없는 조달 계약 상한선을 150만 달러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의 시 정부 프로젝트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2013년 이후 시 정부 계약 중 소수계 및 여성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없는 계약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만 1000개로 추산되는 시 전역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이 정식 입찰 프로세스 개시 전 시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재임 시 시정부 인증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수는 2014년 3,460개에서 2021년 말 1만 500개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 프로젝트 중 이들이 수주한 건수는 2021년 현재 3.8% 수준에 머무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 프로젝트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뉴욕시 중소기업 서비스 국장을 역임했던 그레스 비숍 전임 국장은 150만 달러로 인상할 경우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면서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정부 기관의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소수계나 여성 소유 기업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9년 뉴욕시 정부는 조달 계약 상한선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단 이번 조치는 주의회 승인 후 정식 발효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차량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를 훔쳐가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전상의 기자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1를 기록했습니다.
고급 휘발유의 경우 4달러 96센트를 기록하며 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일반 휘발유 가격 2달러 86센트와 고급 휘발유 가격 3달러 44센트에 비해 약 150% 급등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수법에 휘발유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방법은 차량에 구멍을 내고 휘발유를 훔쳐가는 것으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뿐 아니라 버지니아, LA, 오리건, 텍사스주 등 여러 주에서 이 같은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주유소에서도 오일 저장고 뚜껑 위에 차를 주차한 일당이 차량 및 탱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개솔린을 훔쳐가는 등의 다양한 절도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언론들은 역대 최고가의 휘발유 가격에 분노를 느낀 고객들로 인해 주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 위협, 주유소 물품 파손 등의 행위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주유소 직원은 비싼 개솔린 가격 때문에 값을 지불하면서 욕을 하고 협박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며 일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도둑이 급증하면서 차량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수법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수리에만 최소 $1,000 이상이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차고에 차를 넣어둘 것과 주차 시 외진 곳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는 18일 오후 6시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9대 손아닉 회장의 임과 제30대 이창원 회장의 취임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29대 손아닉 회장은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도 한인회의 각종 활동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어 제30대 이창원 회장은 지난해 말 열린 회장 선거에서 뉴저지 한인사회에 30대 세대교체라는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참석 여부와 행사 문의는 201-945-9456으로 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서비스 중단 유예 조치가 어제로 종료돼 유틸리티 체납 가구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에너지 업체들은 체납 가구에 서비스 중단 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주민 220만 가구가 이용하는 PSENG는 지난 2월 말 기준 27만 5천 가구가 90일 이상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 총 체납액이 3억 3,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 전역의 가정,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은 8억 2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주요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 등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내년부터 미 전역에서 서머타임을 연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햇빛 보호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1년에 두 번 시계를 바꿀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원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제안한 에드마키 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연구화가 공중보건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소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식품의약국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버트 볼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 사망과 입원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체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 FDA 검토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의 스티븐 호그 대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50세 이상, 적어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4차 접종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다음 달 중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